자, 오늘은 취득세를 마무리 짓고 재산세까지 한번 이어가 보자고요. 자, 지난번에 한번 복습 차원에서 몇 쪽을 펴냐면은 646페이지 한번 펴봐요. 646. 자, 646쪽, 14번. 자, 지난번에 했었죠, 이거? 자, 14번은 포인트가 뭐다? 표준세율에 중과 기준세율 100분의 400을 합한 4배짜리죠?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네. 별꼴 고고고가 답이다. 쓰리고. 자, 그래서 점, 별장. 모든 요건이 충족됐으므로. 그 다음 골프장은 회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모든 요건이 충족됐으니까 회원제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4개. 그러나 점, 과밀억제권으로 출발하는 지문은 사치의 절반이죠? 표준세율에 몇 배를 더한다? 2배를 더한다. 제목 보고 암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배짜리는 몇 개다? 4개. 답이 4번. 그러나 과밀억제권은 2배를 납하는 거예요. 2배. 자, 그 다음 15번. 자, 15번은 과세표준과 세율이네. 틀린 것. 1번은. 1번은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과세표준. 아무런 말이 없으면 원칙. 취득 당시 가액이다. 그리고 연부로 취득하면 뭐를 신고한다? 연부금액. 그럼 연부금액은 총연부금액이 아니에요.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계약 보증금이 있다면 돈이 나가는 거지? 포함한다. 단 과로가 뭐다? 신고가액은 시가표준액보다 크니까 취득 당시 신고가액이 되는 거요. 적다 그러면 시가표준액으로 바뀐다고요. 첫째 지문이. 자, 그 다음 2번은 증가한 가액. 중요한 거는 과로가 제외죠? 신제축은 제외. 증가한 가액에서 제외하니까 신제축은 뭐의 세율을 곱한다? 소요된 비용. 그래서 면적 증가는 중축이야. 늘어난 만큼 세율을 물어볼 때는 원시 취득으로 보아. 간주 취득으로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율은 몇 프로다? 2.8%. 그래서 신제축은 제외. 신제축은 소요된 비용의 2.8이라고 그랬죠? 자, 그다음 3번은 환매등기. 자, 등기만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전체 표준세율에서 2배를 합한 틀렸네. 두 군데를 고치라고 그랬어요. 중과 기준세율은 1000분의 20이지. 100분의 200, 가분수는 2배짜리예요. 1000분의 20을 합한이 아니라 뺀. 왜 빼는 거다? 앞에서 2% 냈으니까 매도자가. 등기만 다시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4번은 면세점이다. 50만 원 이하는 세금이 없잖아. 근데 50만 원 이하는 몇년 이내를 갖고 판단한다? 1년 이내. 1년. 1년에 한번 걷겠다 이거지. 그리고 5번. 항상 표준세율은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세율만? 표준세율. 이런 거를 무슨 세율이라 그런다. 다르게 탄력세율. 항상 표준세율은 50% 탄력세율이에요. 자, 그 다음 3번. 취득세 부가징수. 나와 있죠? 여기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부터. 자, 신고 납부다. 과로. 박스.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자, 상속 나왔어요. 상속은 반드시 뭐를 확인해? 말일부터. 말일부터 몇 개월? 6개월. 왜 6개월이다? 위에 과로. 납세자가 국내 주소를 뒀기 때문에 6개월. 그러나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개월로 가요. 6개월 또는 9개월이다. 그래서 답은 몇 번밖에 없다. 몇 번? 4번. 다행히 9개월 없어요. 9개월은 어떨 때 쓰는 거다?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는 9개월로 가요. 그래서 국내에 주소를 뒀기 때문에
6개월. 그래서 6개월 앞에는 반드시 뭐를 확인하라? 말일. 꼭 말일을 꼭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내가 봤을 때는 무조건 합격할 것 같아요. 무조건 벌써 공부하는 자세가 돼 있어. 내 말이 맞아요. 나 어디 가서 이런 얘기 쉽게 안 해요. 벌써 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고 벌써 이 생각이 잡스럽지가 않잖아. 오로지 공부를 위해서 태어난 여자분들 같아요. 아, 진짜요. 자, 오지랖이 넓으면 무조건 불합격해. 오지랖이 넓으면 보통 5, 6년 합니다. 그래도 혼자 잘난 척 다해. 떨어져 놓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지랖도 넓지 않고 오로지 하나에만 집중하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자, 17번. 부가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다. 자, 1번. 포인트가 뭐다? 신고를 하지 않냐고 매각했다. 이거 뭐야? 미등기 전매. 미등기 전매한 거죠? 그럼 산출세액의 몇 프로를 가산세로 붙인다? 80%. 이거를 네 글자로 무슨 가산세라 그래요? 중가산세. 그래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했다. 그럼 매각하면은 공원에 뭐를 기억하라? 팔각정. 팔각정에서 매 맞잖아. 80%. 50이 아니에요. 그럼 네 글자로 중가산세니까 뒤에 지문은 뭘로 간다? 보통징수. 신고 납부하면 안 돼요. 보통징수. 자, 그 다음 2번. 자, 2번은 공부에 등기하려는 경우는 60일이 들어가면 안 되죠? 60일 전에 등기가 들어가잖아. 그럴 때는 취득세를 언제까지 납부하라? 접수하는 날까지. 아무런 말이 없으면 60일이에요. 그러나 등기하려는 경우는 보다 접수하는 날까지. 그래서 16번의 박스가 그거잖아. 16번의 박스는 취득세 신고 납부 기간은 60일이야. 근데 60일 전에 불안하니까 등기 접수를 먼저 하죠. 그래서 등기자가 들어갈 때는 절대로 60일 쓰지 말자. 접수하는 날까지. 자, 3번. 자, 등기등록 관서이장은 이제 취득세 납부영수증을 챙기고 등기소로 가야지. 근데 등기등록 관서이장은 취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액을 발견해서 그럼 등기 접수 안 받아주지? 그럼 이거를 지자체에 알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다음 달 며칠 10일. 20일 하면 안 돼. 그럼 등기등록 관서이장 열받잖아. 앞에서 껄쩍거리잖아. 취득세 영수증도 없는 게. 열받아요. 10일이야. 이갈려 그러면 안 돼요. 10. 자, 4번. 자, 4번은 뭐다? 취득세 납세자가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뭐다?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에게 뭐를 붙인다? 가산세를 합한. 가산세를 합쳐서 항상 가산세가 붙으면 무슨 징수 방법이다? 보통 징수. 자, 그 다음 5번. 지방자치단체장은 취득세 납세무가 있는 절대 이 지문은 개인이 그러면 안 돼요. 법인이. 법인은 장부를 작성하고 보존해야 돼. 그러나 이행을 안 하면 세금을 늘려버리죠. 몇 프로 늘려? 10%. 100분의 10. 그러면 법인이 세금 늘어나잖아. 열받잖아. 열받으니까 10. 그래서 몇 번 몇 번은 숫자가 10이야. 3번 5번. 3번은 등기등록 관서이장이 열받고 5번은 개인은 열받을 일이 없어. 법인이. 왜 법인만 이 지문을 쓴다? 법인은 장부가격 실거래가액을 인정받으려면 장부를 작성하고 보존해야 돼요. 안 하면 못 믿겠다 이거지. 10%를 늘려버립니다. 그래서 17번의 답은 몇 번이라고요? 1번. 자, 1번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디에서만 쓰는 용어야? 취득세만. 근데 잘 들어요. 등록면허세는 등록면허세는 이 지문이 나오면 틀려. 취득세만 나오는 지문이다. 취득하고 등기를 안 하고 팔았잖아.
그럼 등록면허세는 이런 게 없어. 왜? 등록면허세는 등기를 안 하면 납세할 의무가 없어. 그럼 미등기 선매는 등기를 안 했지? 그러니까 취득세를 80%가 더. 등록면허세는 규정이 없다. 등기를 안한 거는 납세할 의무가 없으므로. 자, 넘어가죠. 그래서 해설이 뭐다? 80%요. 매각하면은 공원의 뭐를 기억하라? 팔각정. 매 맞는 거야. 여러분들 학창시절에 매 맞아봤어? 안 맞아봤어? 손바닥이나 이런 종아리는 맞아봤어요. 그죠? 다 성실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가출했다 돌아올 수도 있고. 가끔가다 사춘기 때. 그러면 잘 타일러서 이렇게 또 원위치 되고. 나는 가출했을 것 같아? 안 했을 것 같아? 자, 상상에 맡겨요. 자, 18번. 자, 18. 아름다운 숫자가 돌아왔네. 18. 아름다운 숫자네요. 자, 취득세 부과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다. 1번, 증여다. 증여받으면 취득일이 언제야? 계약일. 절대로 증여받은 날 하면 안 돼요. 60일인데. 그래서 증여 계약일. 맞잖아. 절대 증여받은 날 하면 안 된다고요. 취득세 법정 신고 기한은 상속만 6개월, 9개월. 남은 자 60일이에요. 그럼 계약일부터, 받은 날로부터 그러면 틀려요. 왜 계약일로부터야? 그래야 60일 내내 돈이 들어오니까. 받은 날 하면 왜 틀려? 올해 계약서 쓰고 내년 받을 수도 있죠? 취득세가 늦게 들어오니까. 자, 그 다음 2번. 상속이네. 드디어 나왔다. 말일. 6개월. 과로.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일은 9개월. 맞죠? 6개월, 9개월. 나왔던 게 계속 출제되는 겁니다. 자, 3번. 자, 추징 대상이다. 자, 추징 대상은 똑같이 60일이에요. 추징 대상이잖아. 일반 과세가 뭐가 된 거야? 경감 받았잖아. 추징 대상이 될 때는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 그럼 납부할 때는 이미 납부한 거를 공제하지? 공제할 때 가산세가 있다면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 이 법은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만든 거예요. 가산세는 제외하고 원래 취득세만 공제받는다고요. 자, 여기 보세요. 원래 100만 원 납부해서 100만 원 납부했다고요? 근데 이게 뭐다? 추징 대상이 돼서, 그럼 몇 추징 대상이 되면은 새로 세금을 계산해야죠? 계산하니까 500만 원이 나온 거야. 원리는 똑같아. 그럼 이미 납부한 거 얼마 빼? 100만 원 빼고 400만 원을 60일 이내. 근데 앞에 가산세가 있었어. 가산세 20만 원. 그럼 취득세가 120이지? 그래서 120을 빼는 게 아니라 20만 원 제외해서 100만 원만 뺀다고요. 가산세를 포함하면 380 세금이 줄어들잖아. 그래서 오리지널 취득세만 공제한다고요. 그럼 원리가 똑같아. 이거는 경감받은 게 추징 대상이 됐지?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 앞에 가산세가 있다면 공제 안 해줘요. 가산세 제외. 원리는 똑같다. 그래서 추징 대상이 나오면 무조건 60일 엔드 신고 납부. 그리고 가산세 제외. 포함해서 공제를 하면 세금이 줄어든다고요. 자, 그 다음 지목 변경. 자, 지목 변경은 간접 취득이죠? 그럼 여기 봐. 중과산세는 이거 80%잖아. 중과산세. 그러나 간접 취득은 중과산세를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목 변경, 간접 취득이잖아. 몇 프로만 내는 거야? 2%. 왜 적용 안 해? 등기는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등록면허세를 내는 거야. 그래서 간접취득의 대표 지목 변경. 그러니까 지목 변경하려면 옛날에 이미 벌써 신고한 거야. 신고를 마쳤잖아. 그러니까 신고를 마쳤기 때문에 중과산세를 적용 안 해요. 그래서 옳은 지문.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하더라도 적용하지 않는다. 이유는 신고 마친 거니까. 옛날 2% 냈잖아.
그러니까 지목이 대로 변경돼 지목 변경돼서 가액이 증가됐잖아. 아, 취득세는 몇 프로만 내는 거야? 2%만. 옛날 신고하면서 납부했잖아요. 그렇죠? 신고를 아니하고 매각하더라도 80%를 안 붙인다. 중과산세가. 중차가 꼭 들어가야 돼요. 2%는 붙인다고요. 2%만 내는 거다. 왜 간주취득은 중과산세를 적용하네? 이미 옛날에 신고 마친 거니까. 근데 2% 냈지? 그리고 지목 변경해서 또 이제 신고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럴 때는 2%만 내라. 자, 그다음 5번. 자, 또 나왔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 몇 프로부터? 이번에는 지대로 나왔네. 80. 옆에는 무슨 징수다? 보통 징수. 그래서 정답은 몇 번밖에 없다? 3번밖에 없네. 자, 그 다음 19번. 자, 19번은 뭐를 물어본다? 취득세 전체 문제예요. 지문이 벌써 길잖아, 이거. 이렇게 길어. 뭐 이런 게 이제 항상 3개에서 4개가 나와야 지문 긴 거. 그러니까 결국은 뭐다? 3개, 4개는 틀려라. 아주 좋아요. 이렇게 공부도 기분 좋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왕언니 잘 보살피면서 돌아가다 오늘 침체됐더라고요. 오늘 좀 업이 다운돼서 몸이 안 좋은가 봐. 그래서 말이라도 따뜻하게 얼마나 머리 아프겠어. 옆에 보니까 속으로 젊은 년들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의기소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잘 말을 해주라고요. 자, 1번 꼭대기. 자, 기부채납. 기부채납 부동산은 내 것이 아니지? 피고하세. 기부할 거니까. 그러나 기부하기로 해놓고 어떻게 한 거야? 반대급부를 요구했어. 반대급부를 요구하면 그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죠? 그럼 기부 안 한 거야, 이거. 무상사용권은 부과한다. 그래서 기부채납 엔드 부동산은 비과세야. 아무런 조건이 없어야 돼. 또 하나 뭐가 있어 옆에. 그리고 조건이 변경돼. 조건이 변경된 경우 즉 기부를 안 하고 증여해버려 또는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과세합니다. 두 가지다. 조건이 변경된 경우 또는 뭐다? 무상사용권을 제공받을 때는 취득세를 어떻게 한다? 부과한다. 그래서 조건이 변경된 경우도 부과하는 거예요. 그럼 1번은 틀릴 수가 없잖아. 자, 상속받았다. 상속받으면 누가 낸다? 상속인 각자. 근데 괄호 조심해야 돼. 유중. 유중이 나왔잖아. 포함하는 거야, 포함? 유중은 어디에 포함한다? 상속에 포함. 증여에 포함한다 그러면 안 돼요. 상속에 포함한다. 왜 상속에 포함해? 유중이 뭐예요? 유언에 의한 증여. 그래서 세법은 죽어야 재산이 넘어가는 거야. 내가 죽거들랑 모든 재산을 남씨 앞에 줘버려라. 그러면 죽어야 넘어가는 거야. 여기 남씨 있어 없어? 자, 그 다음 보고. 자, 됐어요? 상속인 각자. 그래서 원칙은 뭐다?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는 뭐다?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내죠? 그리고 공유자 사이는 더 하나 적어. 지분만큼 내는 거야. 지분 가액, 전체 가액 하면 안 돼요. 지분에 해당하는. 맞잖아요? 그럼 지분만큼 내는 건데 한쪽이 안 내면 상속인 각자는 함께 책임을 지는 뭐라고 적어? 연대납세의무.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원래는 각자 지분만큼 내는 거요. 그러나 한쪽이 안 내면 자기가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함께 책임을 지는 연대납세의무자. 자, 그 다음 3번. 자, 유상이다.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과세표준. 뭐를 물어보는 과세표준이죠? 그럼 아무런 머리 없으면 원칙 신고가액이다. 근데 신고 또는 신고가액에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보다 적다 크다
적을 때는 뒤에 지문이 뭘로 바뀐다? 시가표준액이지. 사실상 취득가액은 몇 개만 쓰는 거야? 여섯 개. 곡, 수, 공, 판, 장, 검증받은 것만 사실상 취득가액을 쓰고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과 비교해서 큰 금액. 이게 딱 과세표준. 이번에 출제되는 거예요. 이거 유상. 그래서 딱 세 개가 딱 정리돼야 돼. 1번, 2번, 3번. 원칙은 취득 당시 신고가액. 적게 신고하면 시가표준액. 믿을 수 있는 거지? 여섯 개는 언제나 뭐만 쓴다? 사실상 취득가액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국수공판장이 아니죠? 아니잖아요. 맞아요? 국가니까 맞잖아. 그래서 적을 때에도 뭐를 쓴다? 사실상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을 쓴다. 맞죠? 위에는 여섯 개가 아니잖아. 적을 때에는 만약에 시가표준액으로 바뀌어요. 국가가 아니라면. 국가니까 답은 3번도 맞죠? 자, 4번은 무상이다. 무상은 뭐를 얘기한다? 증여. 상속은 상속이라고 나올 때만 상속이야. 무상. 포인트는 뭐다? 나가를 시켰잖아.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시켰지? 계약을 해제시켰을 때는 뭘로 안 본다? 취득으로 보지 아니해야 한다. 그러나 말로만 떠들면 안 돼요. 각종 서류로 입증해야 돼. 며칠 이내? 60일 이내. 계약 해제 사실을 입증할 때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출발이 뭐라고요? 등기등록을 한 후 그러면 틀려. 아니하고 등기등록을 했다는 얘기는 취득세 납부했다는 뜻이에요. 아니하고 나가리를 시켜라. 한 후 그러면 취득세 안 돌려줘. 알아들었나요? 한 후가 아니라 아니하고. 그럼 답은 몇 번? 4번. 자, 그 다음 5번은 뭐다? 공동주택을 개수했다. 개수했잖아. 자, 개수했지. 이거 우리가 기억날걸? 그래서 개수는 건축법상 대수선과 시설물 일종 이상을 설치하는 거지. 대수선은 무조건 과세. 그래서 대수선은 제외. 과세하죠? 시설물 일종 이상 얼마이야? 9억이야. 절대 과세하지 않는다. 일명 공동주택에 뭐를 얘기한다? 개구멍. 개수. 공동주택에 9억 원 이하. 6억 하면 안 돼요. 이런 거는 기억나야 돼. 공동주택에 개구멍. 단 과로. 대수선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 항상 시험장에 가면 과로를 잘 봐야 돼요. 비과세에서 제외니까 과세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문만 길었지 다 배운 내용이에요. 그죠? 답은 몇 번이다? 4번. 자, 그 다음 20번.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이다. 전체 문제입니다. 1번 나왔다. 지목변경. 지목변경은 취득일이 언제다?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빠른 날이 원칙이야. 근데 이전에 그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틀렸잖아. 전에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로 바뀌어요. 왜 틀렸다? 관계없이. 관계 있어요. 원칙은 뭐다? 중빠른 날. 그러나 전에 사용을 하면 사실상 사용일로 바뀐다고요. 원칙은 중빠른 날. 근데 전에 사용했다. 그러면 사실상 사용일로 바뀐다. 관계없이 때문에 틀린 거죠. 자, 그 다음 2번 연부다. 연부잖아. 이거 꽉 잡았잖아. 취득일 연부. 연 어떤 연? 아, 계약서를 쓸 때 2년 이상. 연나면 어떤 년? 2년. 2년은 어떤 년이야? 4년.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연부금 지급할 때마다 취득일이 된다 그랬죠? 연하면 앞에 거는 어떤 년? 2년. 뒤에 거는 어떤 년? 4년. 이렇게 아주 4년이 딱 나오네. 그래서 등기일에 관계없이 모든 게 무조건 틀렸잖아. 등기가 바르면 등기일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상 최종 연부금 불서 틀렸잖아. 최종을 지워야지. 그래서 원칙은 뭐다?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다. 단 등기가 빠르면 항상 등기일로 바뀌어요. 그래야 취득세가 빨리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지목 변경. 아주 중요하네. 누가 했다? 지목 변경은 개인이 하면 투기 방지를 위해서 세금을 많이 걷어 증가한 가액. 그러나 법인이 하면 장부로 증명하면 그 비용, 소요된 비용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그럼 지목 변경을 누가 했다? 법인. 그럼 과세 표준은 뭐다? 소요된 비용으로 한다. 그러나 개인이 했다면 증가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바뀌어요. 법인이 했기 때문에 과세 표준은 뭐라고? 그 비용으로 한다. 그 비용이 뭐다? 소요된 비용이다 이거지. 틀렸네요. 자, 넘어가죠. 자, 4번 또 나왔다. 나왔던 게 또 나와. 법인은 장부를 작성하고 보존했다. 보존해야 돼. 이행을 안 했다면 세금 가산세 몇 프로가 늘어난다? 10%. 개인이 하면 큰일 나. 법인이. 그럼 법인이 뭐 한다 그랬어? 열받아요. 열받아. 자, 5번. 자, 5번은 갑소유 미등기 건물에 대해 의리 채권 확보를 위해서 법원이 판결해 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갑의 명의로 등기한다. 이게 무슨 등기다? 대위 등기. 이거 무슨 등기라 그래? 대위 등기. 그러면 갑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원래 갑이 신청을 하지? 근데 을이 대신 신청하는 거야. 채권을 확보를 위해서. 그러면 을이 대신 신청하더라도 등기는 누가 받고 있어? 갑. 그래서 법상 납세의 문제는 갑이다. 한 글자로 갑.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채무자. 세 글자로 세무자. 다섯 글자로 보존등기자. 이렇게. 보존등기자. 갑이 처음으로 등기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다? 을은 신청자일 뿐이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그래서 이 지문은 대위등기다. 갑소유의 미등기 건물. 그럼 무조건 갑이야. 앞대가리 갑이라고요. 무조건. 자, 그 다음 21번. 취득세와 관련해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모두 몇 개인가? 특별징수. 틀렸지? 신고 나쁘지. 취득세는. 특별징수가 뭐가 있어요? 지방소득세. 우리가 양도세 낼 때 10% 특별히 걷어가. 종합소득세 낼 때 10% 특별히 세무서에서 걷어 지방소득세를 얘기해. 특별히 걷어가는 거. 여러분들이 종합소득세 낼 때는 종합소득세가 100만 원이면 10만 원 더 내야 돼. 이거를 세무서에서 특별히 징수해서 사용하는 세금이에요. 자, 그 다음 취득세는 분납이나 물납할 수 없지? X. 그 다음 면세점은 되잖아. 얼마 이하? 50만 원이야. 50만 원은 앞대가리가 뭐다? 취득 가액을 얘기하는 거야. 50만 원은 세액하면 안 돼요. 50만 원 이하는 앞대가리가 뭐다? 취득 가액. 가액을 신고하니까. 그 다음 기한 후 신고 제도도 있죠? 기한 후 신고 제도는 어떨 때 하는 거야? 어떨 때 기한 후 신고 제도 하나? 자, 취득일로부터 법정 신고 기한이 며칠이야? 60일. 신고하고 납부하면 끝나잖아. 근데 안 해서 무신고. 무신고하면 가산세가 몇 프로부터? 20%부터 신고불성실 가산세. 아, 붙죠? 그래서 20%면 되게 많은 거야, 세금. 그래서 기한 후 뭐하라? 신고하라. 60일 지나서.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6개월이네. 통지하기 전까지 해야 돼? 6개월
이내야 하는 거야. 6개월 이내야 돼. 이게 이번에 출제될 거예요. 6개월, 언제까지 한다? 통지하기 전까지 알아. 전까지. 고지서 날라오기 전까지 알아. 그럼 이거를 유를 꼭 기억해야 돼요. 개정법이니까 1번, 2번, 3번 이렇게 나눠. 그래서 60일 지났지? 1개월 이내. 1개월 이내 하면은 50% 깎아줘. 50%. 그럼 20에 50이니까 10%만 적용하겠다는 뜻이지? 여기에 50이니까 몇 프로만 적용하겠다? 10%, 절반을 깎아주겠다 그 뜻이에요. 자, 두 번째는 이제 1개월 초과. 1개월 초과에서 몇 개월 이내는 거야? 3개월. 3개월 이내 했을 때는 몇 프로 깎아준다? 3개월 이내니까 30% 깎아줘. 3개월이니까 암기할 때는 그냥 30%. 원래 몇 프로야? 20%. 그 3미는 6, 6% 깎아줘. 30%니까 20%니까 6%면 몇 프로만 적용하겠다? 14%만. 20%에 3%는 30은 6%잖아. 그럼 몇 프로만 적용하겠다? 14. 자, 그 다음 3개월 초과. 3개월 초과에서 몇 개월 이내? 6개월이 나왔어. 6개월 이내 하면 몇 프로 깎아줘? 몇 프로 깎아줘? 20%. 20%. 그럼 20에 20%면 4% 깎아줘. 20에 4%니까 몇 프로만 적용하겠다는 거야? 16%. 아주 중요한 거야, 숫자 이거. 50, 30, 20. 이렇게. 유리. 반드시 정리하고 가야 돼, 이거. 50% 깎아주고, 30% 깎아주고, 6개월 이내면 16%. 근데 뭐를 깎아주는 거야, 이거? 제목이 뭐야? 기한후 신고야.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감면한다. 깎아준다고요. 신고, 납부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납부는 계속 부탁합니다. 그래서 21번의 기한후 신고는 이번에 출제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배운 사람과 한 번 더 듣는 사람은 벌써 실력적으로 차이가 난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끝. 자, 그 다음 등록면허세 갑니다. 자, 등록면허세는 한 문제짜리죠? 부담 없이 들어주면 되네요. 자, 1번.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과세표준. 자, 여기 뭐예요? 이거. 이거잖아, 이거. 과세표준, 부동산가액. 그러나 등록면허세는 뭐를 갖고 따져? 취득 당시가 아니라 등록 당시. 과세표준 따질 때 부동산. 단, 사실상 취득가액이 감가상각 등으로 달라지지? 달라지면 등록면허세는 뭘로 갖고 따진다? 변경된 가액으로 따진다. 부동산가액 따질 때. 자, 1번. 자, 원칙은 절대로 취득 당시 하면 안 돼요. 등록 당시. 자, 그 다음 2번은 나왔다.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에 미달하면 취득세 똑같이 6개가 아니니까 뒤에 지문은 뭘로 바뀐다. 원칙이 시가표준에. 자, 그 다음 4번은 공경매는 6개 중에 하나지. 공경매는 취득세처럼 언제나 뭘로? 사실상 취득가액. 시가표준액 못 써요. 자, 그 다음 4번. 채권 금액에 의해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 채권 금액이 없다. 있을 때는 채권 금액. 없을 때는 뒤에 지문이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부동산 가액을 쓸 수도 있고 또는 처분 제한이 목적이 된 금액. 근저당 설정할 때는 채권 최고액으로 한다. 다 필요 없어. 채권 금액이 없다. 자, 그러면 뒤에 지문은 뭐만 확인하고 오답이 정답이다? 목적, 목적. 목적, 목적이면 맞는 거요. 목적이 아니야. 목적, 목적. 자, 가장 중요한 게 5번이야. 감가상각 사유로 변경됐잖아, 가액이. 그럼 감가상각은 가치가 내려가지? 과세표준.
그래서 등기등록일 현재 법인장부 또는 결산서에서 입증되는 가액을 과표로 한다. 이거를 줄여서 뭐라 그런다? 변경된 가액. 감가상각 사유로 가격이 내려갔잖아. 변경됐지? 그럼 변경된 가액을 과표로 한다. 그럼 변경된 가액은 입으로만 떠들지 말아라. 법인이기 때문에 장부로 입증하라. 그러니까 또 하나 더 적어. 자산재평가. 감가상각 또는 자산재평가로 가액이 달라지면 변경된 가액으로 가요. 자산재평가. 그래서 변경된 가액을 길게 뭐라고도 얘기한다? 결산서 등에 의해서 입증되는 가액이 달라진 가액이라고요. 변경된 가액이라고요. 그래서 변경된 가액을 밑으로 길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래서 답은 몇 번밖에 없다? 3번. 자, 그 다음 넘어가죠. 652쪽. 봤어요? 자, 뭐를 물어본다? 표준세율. 자, 근데 이 문제도요, 원래 나오려면은, 뭐다? 과세. 표준 및 또는 과세표준과 표준세율.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에요. 과세표준과 표준세율 중 틀린 거. 자, 일단은 보자고요. 1번, 전세권은 왜 한다? 전세금액을 보호받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전세금액에 1000분의 2. 맞네. 앞에가 과세표준이 부동산가에 가면 안 돼요. 전세금액. 그 다음 상속 나왔다. 소유권이지? 그럼 뭐를 알아야 돼? 취득세. 취득세 큰 녀석은 2.8이잖아. 2.8 2에서 빼. 그러면 0.8만 과세한다. 상속은 2.3, 2.8이잖아. 취득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상속 받잖아. 취득세 표준세율. 자, 농지를 받으면 몇? 2.3. 외를 받으면 2.8. 그 다음 등록면허세를 물어보고 있죠? 등기를 늦게 한 거니까 큰 녀석에 1을 빼. 왜 1을 뺀다? 2010년까지 2% 낸 거니까. 그래서 1,000분의 8 맞네. 그럼 증여받으면 몇 프로야? 증여받으면 1,000분의 15. 이거 상속과 증여 헷갈리면 안 돼요. 취득세. 취득세. 비영리 사업자. 비영리가 받으면 2.8. 야,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거. 비영리 사업자가 아닌 자는 3.5. 증여받았을 때 취득세 이거. 나야 나 3.5. 이건 기억하잖아. 증여받았을 때 취득세. 공시가격에 3.5. 그럼 큰 녀석이 1을 빼지? 1을 빼니까 등록면허세는 1.5. 상속을 받았을 때는 1을 빼니까 0.8. 증여와 상속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자, 지역권은 왜 하는 거야? 지역권은 요구하는 땅,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 하는 거지? 요구하는 땅이니까 요역지 가액의 1,000분의 2. 그 다음 임차권 설정 등기는 왜 하는 거야? 월세를 보호받기 위해서. 월 임대차 금액의 1,000분의 2. 보증금 틀렸네. 보증금을 보호받으려면 전세권 해야 돼요. 월 임대차 금액의 1,000분의 2. 절대로 임차권은 보증금이 들어가면 안 된다. 저당권은 왜 하는 거야? 채권 보호받으려고. 일명 옆에 적어. 저당권과 같이 가는 게 뭐라 그랬어요? 가, 저, 가, 경매, 신청. 네 가지는 채권, 돈 받으려고 그러는 거지? 다 가, 압류, 돈 받으려고. 저당권 나왔네. 그 다음 가처분도 같이 가고. 그래도 안 되면 경매 신청해서 가져가라. 그래서 가져가 경매는 절대로 부동산 가액을 쓰면 안 돼요. 채권 금액의 1,000분의 2.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4번. 4번. 그래서 5번은 꼭 기억해야 돼요. 저당권. 그리고 3개 더. 가져가 경매.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
그것까지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 다음 2번 납세 무자와 신고납부로 간다. 자, 3번 갑이 을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무슨 등기를 들어간다. 저당권 설정 등기를 들어간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들어갈 때는 무슨 세금을 납부해야 돼.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들어가야 돼요. 갑이 을소유 부동산에. 부동산 누구 거야? 을. 그래서 갑이 무슨 등기가 들어간다. 전세 들어갔잖아. 전세권 설정 등기가 들어간다. 뭐를 납부해야 돼. 취득세 납부. 그러면 권리증에 누구 이름으로 올라가. 갑 이름. 갑을 뭐라 그래요. 전세권자. 그래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공부에 이름을 보고 가서야죠.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갑이다 을이다. 갑. 무슨 등기할 때.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그래서 1번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네 글자 전세권자. 갑이 되는 거예요. 갑이. 자, 그 다음 2번은 항상 지방세는 납세지가 소재지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부동산 소재지와 주소지가 다르다. 알아들었나요? 이거 봐. 을의 갑의 주소지는 서울이야. 근데 부동산 소재지는 대전이야. 그럼 법상 납세무자는 지자체 세금이니까 대전으로 간다고요. 소재지. 이렇게. 그래야 지자체 세금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2번 주소지가 틀렸지? 주소지가 아니라 누구로 간다? 소재지로 간다. 자, 그 다음 이제 3번 전세권 설정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표준세율은 뭐에? 전세금액에 천분의 둘. 절대 부동산가에 가면 안 돼요. 그리고 4번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6천원보다 적을 때는 얼마로 한다? 6천원. 이거를 뭐라 그래요? 다섯 글자로 최저세액제. 최저한제. 최저세액제라 그래요. 여섯 글자로. 500원이 나왔다. 그래도 6천원 걷어간다. 최저세액제. 이유는 왜 6천원을 걷어? 수수료 성격의 조세임으로. 수수료 성격의 조세임으로 최저 얼마를 걷어간다? 6천원 걷는 거다. 만일 갑이 병으로부터 전세권을 이전받았잖아. 누가 이전받은 거야? 병이. 그래서 이거를 뭐다? 병에게 이전시키는 거야. 그럼 이전시키면 또 위에는 등기를 쳐야지. 그래서 이럴 때 법상 납세무자는 누구다? 병. 병이 다시 등기를 쳐야 될 거 아니야. 이전 등기. 그래서 틀린 답은 몇 번밖에 없다? 2번밖에 없다. 자, 그 다음 오른쪽 4번으로 들어가네요. 자, 이 4번은 전체 문제입니다. 전체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참 좋은 경험하고 있죠. 그죠? 시집가서 열심히 살다가 애 열심히 키우고 애 없으면 말고. 자,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는 거는 죽을 때까지 치매에 걸리지 않는 이상은 기억에 날 거예요. 그죠? 특히 여섯 명 중에 누가 기억이 많이 남을 것 같아? 자, 알았어. 자, 4번. 좋은 추억이에요. 그죠? 근데 공부를 너무 길게 하면 뭐다?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 걸려. 힘들고 어렵더라도 한 번에 끝나야 된다. 여러 번 공부한 사람의 특징은 뭐다? 특징은 잘난 체 한다는 거야. 남들은 다 한두 번만에 붙는데, 그죠? 막 삼수, 사수, 오수한 분들은 특히 잘난 체 그것도 모르냐는 식으로 모든 게 자기 자신을 파악하고 인생 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중개사는 처음이든 여러분이든 겸손해야 돼. 자, 그 다음 4번 이제 겸손하게 공부하자. 틀린 것 1번.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잖아. 신고를 안 했어. 자, 등록면허세는 납기가 없지? 신고를 안 하더라도 전까지 납부하잖아. 전까지 납부하면 불이익을 안 준다.
첫 번째 불이익은 뭐다? 신고를 하고 납부한 걸로 본다. 납부한 걸로 본다. 고로 가산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하지 않는다. 이거야. 첫 번째는 신고를 하고 납부한 걸로 본다. 그러니까 신고를 안 했잖아. 그럼 전까지 납부하면 뭐가 생략된 거야? 신고를 하고 납부한 걸로 본다. 고로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하지 않는다. 징수한다. 틀렸네. 징수하지 아니한다. 그래도 정답은 몇 번밖에 없어. 1번. 자, 그 다음 등록면허세는 납기가 없어요. 그래도 전까지 납부하라. 근데 중요한 거는 2번은 설정, 변경, 소멸, 뭐 기준이다? 공부. 공부에 등기 등록하는 자, 괄호 적어, 명의자. 명의자 이름 보고 과세하는 거야, 공부에. 그럼 공부에 기록을 안 하면 납부할 의무가 없는 거지? 공부 기준이다. 자, 그 다음 3번. 무슨 등기가 들어간다? 설정 등기. 그럼 설정 등기는 공부에 누구 이름으로 올라간다? 근저당 권자. 권자 이름으로 올라가요. 근데 4번은 무슨 등기를 물어본다? 말소 등기는 권자가 지워지지? 권자가 지워지면서 현재 부동산 소유자인 설정자. 아주 중요한 거야, 설정자. 그래서 3번 설정 등기는 공부의 권자. 그 4번은 말소 등기는 권자가 지워지면서 설정자가 되는 거예요. 설정자가. 그래서 설정 등기와 말소, 그리고 옆에 적어 4번. 말소 등기할 때는 건당 얼마씩 과세한다? 6천원. 말소 등기는 무조건 건당 6천원씩 과세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5번. 부동산 등기에 대한 납세지는 또 나왔다. 부동산 어디로 가라? 소재지를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밖에 없다? 1번밖에 없네요. 자, 그 다음 5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또 7시에 공부하네요. 살림은 누구해? 누가 해? 남편이 다 해주죠, 그죠? 그럼 애들이 해? 포기? 하기야, 공부할 때는 어느 정도 포기도 중요해. 그러나 관심은 가져야 돼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야. 관심은 가져야 돼. 그래도 요즘 애 안 낳고 사는 부부도 많잖아. 그러나 애에 대한 관심은 가져야 된다 이거지. 저는 다시 태어나면 애 절대 안 낳아. 어디 가서 하나 데리고 올 것 같아. 똑똑한 놈으로. 특히 딸. 기르면 되잖아. 내 자식처럼. 나는 그렇게 할 것 같아. 자, 잠시 쉬었다 합시다. 얘기하니까 이상해졌어, 기분이. 잠시 쉬었다 해요? 50분 됐으니까.